어제 치는 거 새 영상 찍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지금 새들을 따라다니면서 영상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왜 날았다? 오, 무서워 왔다. 아이고. 두 마리. 와, 진짜 독특하지, 이거. 본업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제가 사실 대학생인데 아직은. 아 그럼 학생이세요? 학교 네. 다니세요? 근데 좀 이제 새들을 영상으로 담는 일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보니까 학교를 좀 더 미루고 이제 휴학을 하면서 휴학을 하고 네 이제 새들을 따라다니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초등학생부터 새를 찾아다니시는 겁니까? 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연찮게 이제 새를 보러 가는 탐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독수리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맹금류를 보고 네. 그때부터 그냥 새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면 양옆으로 거의 3m 육박을 해요. 3m요? 3m, 거의 2.8m?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맹금인데 아무래도 그런 거대한 동물은 TV나 아니면 영화 속에서만 봤었는데 이게 현실에서 두 눈으로 마주하니까 압도적인 크기에 그거에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바로 조류도감이랑 뭐 쌍안경 사가지고 바로 이제 동네 근처에 있는 새들부터 보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본 새가 총 한 몇 종 정도 됩니까? 340종 이후로는 안 샜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돼도 네네. 사실 새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새는 거는 그냥 좀 가벼운 즐거움 같은 거라서. 그럼 우리나라에는 한 몇 종 정도의 새가 서식을 합니까? 제가 처음 탐조를 시작할 때만 해도 2009년만 해도 518종 정도 있었는데 네. 매년 새로운 미기록종들이 계속 관찰되면서 지금은 594종까지 관찰됐어요. 종이 늘고 있군요. 네, 점점 늘고 있어요. 아. 아니 근데 어진 씨가 직접 찍은 새 영상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버금가는 퀄리티로 인기가 많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새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뭐 나를 위해서 마중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처럼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쪽에서 한번 만나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그런데도 예전에 제가 그 철새 축제 사회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군산. 진짜 별걸 다. 네. 아 진짜 군산. 여섯 어? 시인가 뭐 몇 시가 되면 왼쪽 창문을 바라보십시오 하면 철새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런 새들이 있죠. 네 있대요. 그래서 제가 네. 아 진짜 그럴까 하다가 큐 사인 주기를. 자 왼쪽 창문을 보십시오. 철새가 날아갑니다. 근데 진짜 그 철새가 쫙. 날아가더라고. 제가 사는 곳도 이제 저 한강변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면 와 새들이 맞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날아가더라고. 때를 지어가지고 걔네도 출근하더라니까. 맞아요. 출퇴근이 있어요. 출퇴근이. 아 진짜 출근을 해요. 아니 애들이 어디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무지하게 날아가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 건가요? 그런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말한 대로 이게 촬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 진짜 힘들긴 한데 네. 힘들긴 한데 이게 새를 보다 보면은 힘든 거를 좀 몰입을 해서 그런가 이게 잘 안 느껴져요. 진짜요? 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한여름에는 이제 새들이 번식을 하는 계절이거든요. 여름에 번식해요? 네, 새들이 여름에 번식을 해요. 그래서 근데 둥지는 굉장히 새들한테 예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관찰하려면 이제 꼭 위장 텐트나 위장 이제 뭐 슈트 같은 걸 입고 이제 해야 관찰을 돼요. 해야 되는데 들어가면 그게 또 찐통이거든요 그게.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익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어요. 그래도 재밌어요.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시켜서 네. 야 너 여기서 두 시간만 이거 관찰해. 네. 근데 좋아서 하겠어요? 근데 좋아서 하니까.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연애를 할 때거나 뭐 새 보러 갈래? 뭐 이렇게 연애할 때? 아니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랑 새 보러 가지 않을래. 오늘은 철새를 보러 가지 않을래. 아 뭐 보러 갈 때도 있죠. 어 있죠 있죠. 있죠. 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같이 낭만적이지 낭만적이지. 네. 네, 낭만적이지. 오빠 저새 뭐야? 어 저새는 네. 그래서 흰머리 오목눈이야. 보이는 진짜. 그만해. 아 그만해. 아 정말 진짜 아니 그 저 이렇게까지 해봤다는 게 있어요? 새를 찍기 위해서? 아 파주 출판단지에 파주 출판단지 유수지가 하나인데 네, 네. 거기에 매년 겨울마다 네. 이제 기러기들이 6천 마리에서 만 마리 정도가 그 조그만 유수지에서 잠을 자러 와요. 그래서 그 새들을 아침에 한번 자세히 가까이서 관찰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잠자는 새를요? 네 잠자는 새들을 새들이 이제 잠을 자러 한 4시나 5시쯤에 이제 잠을 자러 퇴근을 해서 잠을 자러 오거든요. 새벽 4시나 3시에 자요? 아니요. 오후 4시, 5시쯤에
잠을 자러 습지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텐트를 설치해두고 한 오후 2, 3시쯤에 들어가서 이제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 동안 그렇게 잠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한겨울에 야외 취침을 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냥 약간 좀 폐기로 무턱대고 도전을 했었던 건데 와 진짜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래서 아무리 옷을 두껍게 입어도 냉기가 이길 수가 없어요. 냉기가 그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와 진짜 이러다 동사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겁도 나고 텐트 나올 때까지 소변도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밖에 나가서 눌 수도 없고 왜냐면 텐트 이렇게 찍 문 열고 나갔다가는 소리 때문에 깨는 거죠. 맞아 다 날아가서 이제 모든 게 수포가 되고 제가 준비가 너무 부족했던 거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따뜻한 차가 담겨있던 보온병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다가 해결을 했는데 그건 이제 집에 가자마자 버렸습니다. 아 보온병을요? 네, 네 가자마자 버렸습니다. 그 뭐 닦아서 그 뭐 어휴 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랑 새보도 나지 않을래. 어머. 이게 뭡니까? 아 저 새 같은 경우에 흰머리 옥능이라고 네. 이제 인터넷에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새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새예요. 아 진짜 귀엽다. 네, 진짜 귀여워. 오 너무 귀여워. 어휴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아, 이게 와. 영상으로 와.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면 진짜 훨씬 귀여워. 와 진짜 귀여워. 얘 누구예요? 아 쟤는 이제 붉은 머리 옥능이. 어 얘도 귀엽네. 근데 저 어떻게 무슨 만화처럼 생겼어요? 아 맞아. 이렇게 그래. 귀여워. 진짜 귀엽죠. 뱁새 혹시 들어보셨어요? 뱁새 알죠? 황새 달 따라가다 달짜신다는. 네. 방금 제 저 붉은 머리 옥능이가 뱁새예요. 아 그러게. 네 그게 좀 아, 색깔이 좀 차이가 있군요. 황새 네.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가 네. 저 친구들이에요? 네. 어 이건 뭐야? 매입니다. 매. 매 멸종위성 1급이고 저게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예요. 매가. 매가. 네, 매가. 우와. 아 진짜 멋있어요. 저 매가 절벽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은 쏜살 같이 날아가서 와, 잡는 거예요, 이거를? 네, 네 맞아요. 맞아. 그리고 확 낚아채고. 와. 아, 요거 저 따오기 아닙니까? 아, 맞아, 맞아. 오, 잘하시네요. 네, 따오기. 예전에 동요에서 많이 부르던. 맞아, 따오기. 어, 저 새는 근데 약간 좀 무섭다. 어, 생긴 게 좀 무서워요. 아, 생긴 게 이제 지금 겉으로 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얘네가 날개를 펼치면은 네. 그 약간 살구색이 뜬다고 하잖아?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 아, 아 그러네요. 저 사이가 좀 연분홍빛이 나네요. 네, 맞아, 맞아. 날개 펼치면 이제 그런 게 보이는데 그 저 뉴스에서 따오기 그 우리나라에서 개체 보존을 위해서 막 이렇게 복원하고 막 그 얘기 들었는데 네 맞아 맞아 사실 저 따오기가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겨울철새였는데 아~ 멸종을 했어요 사실상 아~ 따오기가 이제 뭐 밀렵이나 농약으로 인해서 아~ 저 새를 우리나라에서 복원하고자 그죠 중국에서 맞아요 맞아요 들여와가지고 그 뉴스 봤어요 네 맞아요 인공증식을 통해서 이제 개체 수를 늘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연방사를 했어요. 아 보건센터에서 네. 자연방사한 이후에 이제 저거를 이제 자연에서 만난 거군요. 네네 맞아요. 아... 멸종돼서 와... 정말 다시는 못 볼 뻔한 새인데 그러니까... 그게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죠. 아... 그 어진 씨가 찍은 야생동물 생태통로 관찰 영상이 조회수 361만. 이 영상은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새로 보러 다니다 보면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꼭 그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뭐 오.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생태통로. 네, 맞아요. 네.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 진짜로 야생동물이 지나가? 진짜 순전히 호기심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생태통로라는 게 이제 도로에서 그냥 지나갈 때는 그냥 위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냥 뭐 콘크리트 칠돼 있는 그냥 맨 다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약간 실제 자연 환경처럼 굉장히 잘 꾸며놓은 거예요. 예, 동물들 환경에 맞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지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앞에 동작이 감지될 때만 작동을 하는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걸 한 60일 정도 설치를 해놨죠. 어때요? 와 이제 굉장히 많은 멧돼지 오소리 노루 그리고 뭐 메토끼 굉장히 다양한 포유류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사실
포유류 말고도 새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새들이 그냥 날개가 있으니까 도로를 편하게 지나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낮은 덤불이나 나뭇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새들이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생태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한해 로드킬이 최소 그 한 16,000건 이상이라고 해요. 이런 좀 생태 통로가 많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환경 문제도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17년간 새를 좀 보러 다니셨으면 자연 환경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나빠지는 것도 좀 눈으로 확인이 되시겠어요? 이게 새를 보러 다니다 보면은 새를 만나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울적해질 때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제 탐조를 하러 가면은 그 지역에 가서 꼭 뭐라도 사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마을 주민분들은 새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새 보는 사람들이 가서 새도 보고 그 지역에서 숙박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은 아, 이 새가 있으면은 관광객들이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새를 더 아껴주시고 더 잘 좀 더 보호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항상 어디 탐조지에 가면은 마을 주민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새들에게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해요. 사실 이런 야생동물들이 주목을 잘 못 받잖아요. 아무래도 가까이서 만나본 적이 없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관심을 못 받은 채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런 새가 있었다라는 거를 좀 남겨야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죠.